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시장이 참 어렵다라고 좀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디도 집중을 하고 투자에 전략을 임해야 되는지 함께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난주 네. 금요일에도 뭐 빠졌고 보니까 3대 지수 자체가 거의 4%에서 5%대 정도로 빠졌거든요. 예. 시장의 분위기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경기 침체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오늘 그 부분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참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뭐 베어 마켓 랠리 정도만 돼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서서 날 구멍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것.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냥 뭐 어떻게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까에 사실 모든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또 돌파할 수 있는 내공을 키우고 이게 사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으니까요. 지금 지난 16일 뉴욕 증시 방금 전에 보셨던 대로 3대 지표가 모두 내렸어요. 근데 뭐 그건 뭐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그죠.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볼 때 우리가 뭐 10년물 뭐 3년물 이런 또 국채 금리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3.451%로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예상도 기대감도 싹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공급망 압력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등 대기업도 좀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원재료가 될 수 있을 것도 잘 확보가 안 된다. 또 수요도 충분하지가 않다. 이러면 이제 좀 경기 둔화로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만큼 그동안에 너무 많이 돈이 풀렸던 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신은 지금 기술주뿐만 아니라 항공주도 약세다. 이 말씀을 조금 이제 드려야 될 텐데 자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대형 기술주는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좀 할인율이 적용되는 셈이니까. 근데 항공주는 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실제 운송주도 그렇고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좀 여행을 하려고 했던 또 화물도 충분히 공급될 뻔하는 것이 아차 하면서 변곡점이 한번 끊길 수도 있다라는 거 오늘 우리 시간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페덱스 관련 이야기거든요. 네. 이 페덱스가 사실 지금 시장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게 사실 페덱스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많은 IB 측에서는 임금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운송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경기 침체에 따라서 운송량이 또 줄어들면서 그렇죠. 페덱스가 아무래도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그렇죠. 꾸준히 나왔거든요. 이게 경제와 무관한 게 아니거든요. 페덱스라는 게 우리가 잘 아시고 대표적인 운송주죠.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들 그 정말 토요일 새벽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 도대체 네.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레스토랑 팀이 한때 프리미어 리그에서 상당히 위용을 과시할 정도로 대단한 팀이었는데 왜 그럴까? 굉장히 무기력한 상대팀의 모습이었어요. 왜? 레스트의 모기업이 전 세계적인 면세업을 하거든. 지금 면세업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이적 시장에 선수들을 공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기가 프리미어 리그에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페덱스에서는 당장 이 지표가 되는 운송주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더 민감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선적 물량 대응으로 볼 때도 비용 절감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페덱스도 지금 미국 증시에서 상당폭 지금 내려간 그런 상황인데 그죠. 지금 부정적 전망 원인 중 하나는 또 아시아 지역에 또 약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 중국 시장도 그렇고 또 아시아 시장에서 충분한 수요가 나오지 않는다. 그죠. 그것도 이제 경기 침체의 요인일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증시 이제 대표적 선행 지표라는 것 때문에 우리도 좀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빨리 좀 감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페덱스 CEO의 발언이 무시 못할 경기 둔화, 우리가 경기 침체라 그러면 좀 그렇고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라고 봐도 무방치는 않다는 거죠. 사실 페덱스의 경우에는 한때는 또 백신을 냉동으로 또 운송할 수 있는 기업이어가지고 목표주가도 꽤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시장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페덱스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네. 시장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의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기업들 그리고 강달러 기조로 인해서 예. 여러 또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뭐 신흥국 관련 기업들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받는 거죠. 영향을 받는데 다른 지표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표 상황이라도 좀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전체의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에너지 관련해서도 에너지 관련 주가 이제 조금 겨울이 되면서 좀 타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기름값이 겨울철이 되고 이제 추워지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덥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추워지는 곳은 더 추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기후 현상에. 그러다 보면은 지금 서부 텍사스유 또 브렌트유도 모두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는 별로 반가운 소식이 전혀 아니죠. 게다가 지금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안전자산인 금이 상승된다.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안전자산이 좀 더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경기 둔화 시점에서 주로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다음에 달러가 좀 소폭 약세되면서 좀 괜찮을까 괜찮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또 강달러는 지속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뭐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은 달러 사용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에이 이래 나갈 때 환전해 보면은 상당히 그 달러 강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체감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과연 한미 통화 스와프가 얼마만큼 가시적으로 성사되겠느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실 또 필요도 있겠습니다. 강달러 기조는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0.75%포인트 네. 금리 인상이 너무나도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미국이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을 수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거의 우리나라보다 예금금리가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와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한국 증시에 돈을 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일각에서는 좀 기대감 때문에 뭐 지표를 단순하게 보고 에이 뭐 올릴까 이제 좀 경기가 좀 안 좋다는 목소리도 나고 그게 아니에요. 다시 폴버크 시대처럼 80년대 초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듯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완전히 경제학 이론에 근거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거의 최근에 연준 의장이 된 사람 중에서 경제학 학위가 없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물가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FOMC 공황도 긴축 전망이 또 힘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월가에서도 9월 달에 0.75%포인트 인상이 확정적이다. 관건은 이제 점도표를 이야기하는데 점도표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이제 이 올라가는 퍼센티지를 베이비 스텝이냐 또 자이언트 스텝이냐 뭐 등등등의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건데 3개월마다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제는 그 0.75나 1% 울트라 스텝까지는 글쎄 좀 이제 너무 과하다고 본다면 그래도 이게 아직도 연준 이사들이 매파적 성격이 강하면 또 더 올릴 수도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금리 관련해서 주택시장의 수치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동산이 계속해서 가격이 치솟는다. 그러면 연준 의장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더 올려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관련 가격 지표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것은 너무나도 네. 문제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또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아젠다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성사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왜? 미국도 미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 가자 외교를 장례식 외교죠. 거치고 유엔으로 가서 또 한미정상회담 또 한일정상회담도 약간 가지고 또 캐나다로 가서 트뤼도 총리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저는 이게 반도체나 지금 IRA 우리 시간을 통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 자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선주의죠. 미국 우선주의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도 이름도 비슷해요. 바이든 바이오. 네. 아, 네. 아침마다 아재 개그를 선사하는데.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자국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조금 아주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좀 더 끌어오겠다. 역차별을 좀 막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불이익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역차별 당하는 걸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봐야 되고 저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역량을 우리가 정책주로 무시를 하면 안 되고 연결시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키워드 핵심으로 전달드리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책주는 어느 쪽을 좀 정책 관련해서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반도체하고 2차 전지와 또 바이오를 봐야 되겠죠. 그건 뭐 대기업도 이미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이재용 부회장 또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돈독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봐도 국내 주식형의 또 펀드의 상승폭보다는 2차 전지의 레버리지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클래스는 다르다. 우리 손흥민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폼은 일시적인 것이고 클래스는 영원하다. 2차 전지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 발 충격에도 구조적 성장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이게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중국의 CATL이 미국 진출이 무산됐어요. 바이든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해요.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CATL이 중국에 진출 못하는 것도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상당히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정책적으로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친환경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약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게 없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힘을 써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은 분명히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좀 담아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조금씩 담아가는 게 좋다. 워낙 힘든 지금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낑낑거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답답해요. 방송에서 뭔가 좀 시원하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고 또 국내 배터리 3사가 북미에 지금 생산기지 건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더 좋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조금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이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협상을 통해서 조금은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도 이런 이 내용들을 전달받아요. 보고서가 들어가요. 그러면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경황이 돼 있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조금은 그래도 혜택을 특히 1분만 혜택을 준다면서 이러면 또 우리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데 저는 반도체 바이오는 우리 정책 지원 대상에도 국내 정책 지원 대상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럴 때 저는 뭘 봐라. 에이 삼성 뭐 하이닉스 이미 오를 대로 오르고 뭐 경기 뭐 삼전 어떻게 되는 거 이런데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린 밸류 체인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시스템 반도체와 팹리스 쪽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마찬가지로 바이오나 삼바와 SK 바이오 사이언스와의 관계가 있으면서 중견기업 조금 이 상황은 소기업 쪽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대기업 쪽에서는 재미를 보기 힘들다 그러면 조금 탄탄한 중견기업 재무구조 내실이 꽉 차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 12개 정도 뽑아서 반도체 또 2차 전지 또 바이오 쪽에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정책주와 관련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정책주 관련해서는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기업 그리고 스몰캡보다는 미들캡 정도로 예. 봐라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